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냥코드 전쟁 돌아왔습니다. 무시무시 언덕 2성. 좀비랑 샤이보, 쌍보 스테이지죠. 일단 여기는 테마를 어떻게 잡아볼까 하다가 공따로 테마를 잡았어요. 얘가 좀비 공따. 얘는 전체 공따. 맷집도 있고. 그쵸? 그리고 빨간색 공따. 얘는 지금 얘가 은근슬쩍 요 좀비 본능을 깨워가지고 좀비도 느리게 만들어주거든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고, 좀비 밀고, 얘는 빨간색 맷집의 공따. 그러니까 좀비한테 맞지 않고 연어알이 잘 막아주면 되고, 궁극적으로 가장 가까이 온 놈은 교수님이 공따를 하는 건데, 문제는 뒤로 넘어 들어오면은 얘가 잘 막아줘야죠. 마천회로가 이론은 그럴듯한데 잘될것 같진 않아요. 느낌적 느낌이 그렇게 잘될것 같지 않아. 일단 초반에 흰적이 왕창 나오네요. 흰적 배열 많이 먹었나? 많이 먹었겠네, 이성이니까. 하지만 공따를 시키면 된다. 별론데? 고릴라가 이 중에 제일 셀거 아니야. 남한테 몰리면 전체가 다 죽고 그러는 거 아니겠죠? 이거 뭐두 개씩 꺼낼 필요 없겠다. 아닌가? 쌓이나? 못 죽이나? 죽지는 않네요. 어떡하지? 아, 죽네. 선패째? 밀고 나가네, 뭐. 충분하네요. 아니다. 이 고기는 뽑아줘야겠다, 그래도. 고릴라 좀 묻었다. 그리고 요 도령이 좀 딜이 있어가지고 돈도 두 배로 벌고 좋네. 아주 완벽한 콤비였다. 공따를 냥콤보까지 써가지고 진짜 공따를 오래 해가지고 무조건 최소 절반 딜 이하로 떨어뜨리는 그런 작전을 써야 되나? 어차피 요 교수님이 공따 시켜봤자 다른 애들이 공따 풀어줄 것 같은데? 얘네들은 조금씩 꺼내자 이제. 왜냐하면은 좀비한테 맞으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좀비는 맵을 확실하게 걸어줄 수 있도록 앞으로 튀어나오면은. 그런 커드는 주장한 좀비가 짭냐? 빨간 놈이 짭냐? 그걸 모르겠네. 모르니까 뭐 일단 대충 해보죠. 일단 초반에 돈 벌기 엄청 쉬운 판이니까 그냥 콤보보다 필요 없고. 일단 뭐 그렇게 어려운 판일 수는 없네요. 초반에 돈 벌기 쉬우면은 그냥 게임이 쉬울 확률이 99.9%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기를 하나씩만 꺼냅시다. 뒤로 쑥 들어와서 깨지는 게 문제인데, 아, 마초네로를 그럼 좀더 뽑을 걸 그랬나? 벽이 앞에 많이 쌓여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하나만 뽑고 있는데도 너무 많이 쌓일 것 같네요. 그럼 운명이지. 사실 요 공따에 대한 양코 오래 하신 분들은 뿐만 아니라 조금 해보신 분들은 공따가 미덥지 못하다는 걸 다들 알고 있죠. 사실 이 덱에 별 기대가 없습니다. 뭐 되겠어. 이제 다시 이 고기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일단 얘가 들어가면 문제니까 잽싸게 꺼내주시고. 오케이, 밀려가지고 매주 잘 걸리는 것 같고요. 일단 빨간 놈 앞에 맞고 좀비를 밀어주는 작전 은근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교수님이 공따도 좀 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안 밀고 왜안 밀리지? 잠깐만요, 밀려야 되는데 나 당황시키지 말고. 은근히 잘 버티긴 했는데, 뒤에서부터 깨지는데 깨지지 않고 다시 죽여주셨고. 라인 이런 식으로 붕괴되면 안 돼요. 교수님 가셨나? 가셨겠죠? 근데 은근 잘 통하는데? 좀비란 좀비는 다 매즈 걸어놓고 빨간 놈을 막는다, 이런 작전이고, 공따를 시켜가지고 최대한 오래 버틴다. 뭐 그럴듯은 하지만 사실은 전혀 될것 같지 않은, 전혀 기대 안한 작전이었는데 잘 통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놀라운데? 공따 파워? 잡았어? 야, 이거는 새로운 발견이다. 공따도 쓸수 있구나. 물론 매즈 이게
여러 속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흔적은 빨리 죽이고 매즈를 요 좀비한테 집중시킨 게 효과적이었지만 어쨌든 실전에서 공따 성공한 거 아니야. 대박입니다. 대박. 정말 생각도 못했다. 이거 안 통할 줄 알았거든요 사실. 게다가 이게 2성인데. 아 스스로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뒤로 빠져나간 애가 마초네로 초대매 금방 죽어가지고 라인이 생각보다 안 끊겼어요. 이런 거 파동으로 빨리빨리 꺼내주지 않으면 한 번에 콕 밀리고 뭐 이런 그림도 많이 그렸었는데 아 양코 할 때 아이런 작전도 통하는구나. 이게 되네. 이런 경험이 사실 거의 3년 가까이 했지만 그런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 요번이 그런 경험이 아닌가. 이게 통하네. 공따가 통합니다. 아, 그리고 요 사이킥도 뭐 매즈 상당히 공속이 빨라서 그런지 잘 거는 것 같고 앞에 있는 연어도 샤이버 배율은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버텨줬고 하여튼 마음에 쏙 들었네요. 어쨌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